주식설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설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과 종목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종목의 이름, 비중 세 가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설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식설전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설전 주제입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에 2497선까지 오르며 2500포인트 탈환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좀 강력한 저항선이 2500선 돌파 가능할지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전 주제입니다. 네, 어제 테슬라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로 우리 시장 2차 전지주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호 예수 물량 이슈가 있는 LG엔솔을 제외하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윈텍 등 강세를 보였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2차 상승기 오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는 혹시 2500선 돌파가 가능할까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그 2500이라는 것은 굉장히 네. 중요한 지수대죠. 네. 왜냐하면 전번 고점이 바로 2500이라서요. 그게 과연 돌파될 것인가? 지금 시장에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무슨 의견들이 있냐면 전고점 지금 원래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실적이 조금 나빠질 거기 때문에 전고점 정도 살짝 가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한번 조정 받았다 갈 거다 이런 얘기와 그 다음에 그걸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돌파가 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쩌면은 올해는 상반기 내내 장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반기까지 좋아질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코스피 지수가 2500을 돌파해서 결국 한 3000 가까이 갈 거라고 봐지는데요.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면은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정도로 우리가 짚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개인 투자가가 주가 하락 시에 수익을 내는 인버스 상품을 대량 순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연초부터 이렇게 인버스 상품에 대량 순매수를 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가들이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이 대거 몰리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틀린 답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주가 하락 시에 수익을 내는 인버스는 상당히 손실을 크게 보고 끝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물 옵션의 파생상품 포지션이 외국인하고 개인이 극렬하게 반대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즉 개인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데에다가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면 수익을 내는 포지션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맞짱뜨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누구 포지션이 맞을까? 특히 선물 옵션의 파생 포지션의 주체들은 아주 힘이 강한 외국인 세력 주체가 가장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판판이 패배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포지션이 정반대라는 거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 포지션이 틀렸고 외국인 포지션이 맞다. 이렇게 보면 올해 장은 상당히 예상외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증권사가
원래 이제 다 이제 의견 일치 본 게 있죠. 상저하고다 이렇게 의견을 일치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주가가 저조하고 하반기 되면은 좋아질 것이다. 그 이유는 원래 상반기에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 실적도 나쁘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주가는 안 좋고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답변 같죠. 그런데 사실은 뭐 증권 시장의 오랜 역사로 보면은요. 이 증권 시장의 IQ가 우리 앵커님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믿음직한 지표가 아닐까요? 네, 증권 시장의 IQ는 한 2000쯤 된다 그럽니다. 아, 엄청 높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IQ는 네. 뭐 좋아봤자 1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0의 IQ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IQ가 2000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념 중에 중요한 그 하나의 네. 변수가 뭐냐면 선행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주가는 모든 것을 미리 짚어서 그걸 기대하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고도의 선행성을 가진다. 네. 따라서 이 고도의 선행성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들이 대부분 틀려요. 특히나 의견이 일치하면 정반대로 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 의견 일치에 따라서 정반대로 간다는 것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맞아요. 의견 일치 반대명법을 네. 말씀드렸죠.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하나의 격언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되었고 정확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금년에 주가 지수의 예측 밴드가 2000에서 2600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하면은 주가가 좀 더 하락을 더하고 올라가 본들 자기가 2600밖에 더 가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그게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심리, 군중의 심리, 의견 일치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증권시장은 그 기대치를 늘 벗어납니다. 이게 2000에서 2600이 거의 일반화된 의견이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마치 의견이 반반으로 쪼개지면은 참 판단이 어려워요. 그런데 의견이 일치하면은 그 반대가 거의 답입니다. 확률이 한 8, 90%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예측 밴드가 2000에서 2600이라서는 지금 벌써 2500에 와 있어요. 그리고 원래 빠진 것은 2200이 바닥이었죠. 이렇게 본다면은요. 2200이 바닥이고 2600이 고점으로 봤기 때문에 2600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3000 정도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예측 밴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환율이 우리가 1440원 고점을 찍고 쭉 빠져서 지금 1230원 정도가 있거든요. 네, 31원 정도로. 그리고 주구장창 빠졌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오랜 동안 환율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그 환율 하락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네. 이것에 의미하는 바는요. 외국인들의 돈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역 적자도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외국인 유입이 많아진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증시의 주체가 외국인이 주체가 되고 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종합지수 2500은 가볍게 돌파된다. 그리고 네. 예상외로 네. 시세는 좀 길게 조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네.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500선 돌파 쉽게 될 것이다. 장 계속해서 좋을 수 있다라고 기분 좋은 전망을 주셨습니다. 명동거래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 처음 출연하셔서 시장 대다수의 예상과 다르게 이 상저하고의 예상과는 다르게 상고하저로 반대 매매법으로 그때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도 시장이 좋게 한 달 동안 움직이고 있고요. 또 지수 3000포인트도 예상해 주시면서 역시나 시장 상반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어려웠던 2차 전지주 최근에 다시 테슬라 반등과 함께 살아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도 제2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네, 2차 전지도 상당폭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2차 전지의 그동안의 시장을 좀 그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첫 번째가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너무 빠져서 이 전기차의 두목이 저렇게 헤매고 계시는데 또 부두목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테슬라는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마구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또 그런 그 자사주 문제, 자사가 아니죠? 보호예수 문제. 이것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보호예수 문제는 이제 끝났죠. 끝났고요. 그것 때문에 약간 짓눌러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2차 전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추세를 그릴 것이다. 그다음에 성장 궤도를 갈 것이다 하는 것은 뭐 누가 봐도 확실합니다. 이것은 불확실하다가 아닌 거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2차 전기차가 2차 전지의 이 배터리는요. 전부 다 이제 선행적으로 수주를 다 받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주를 다 계약을 해 놓고 받아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벌써 3년치 4년치가 선행적으로 수주를 받아 놨기 때문에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3, 4년 정도는 이미 성장성이 확보가 돼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이미 대세가 전기차로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대세 상승은 틀림없다. 이렇게 봐도 뭐 누가 봐도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시간적인 선행성과 후행성의 차이가 있다. 요거는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시간적인 선행성과 후행성의 차이가 있냐면은 업종별로, 그다음에 기업별로, 그다음에 그 종류별로 전부 다 빨리 이게 수주가 일어나고 빨리 매출과 실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섹터가 있고 똑같은 2차 전지인데도 말이죠. 그다음에 이것이 조금 늦게 반영이 되고 이런 섹터별로 전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다른 그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뭐 LG엔솔은 잘 가고 예를 들면은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도 잘 가고 이러는데 내가 갖고 있는 2차 전지는 왜 못 갈까? 왜 오히려 빠져하고 헤매고 있을까? 이러면은 그 섹터별 특성이 다르다. 매출의 인식 시점이 다르고 그다음에 수익의 시점이 다르고 주가에 대한 기대치의 선행적인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냐 하는 그런 주가 반영도가 미리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여기 따라서 또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2차 상승기는 과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섹터별로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우선 접근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IRA 법안 때문에 북미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아직도 10%의 침투율이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그냥 급속히 성장하는 그러한 그 시장이고요. 따라서 북미 시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2차 전지 주식은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중국 시장이 벌써 침투율이 한 30% 정도 돼서 중국 시장에는 벌써 전기차가 많이 이제 성숙해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둔화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 전기차 시장 또 2차 전지 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둔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에서 특히 2차 전지 배터리 쪽은요 가장 많은 그 수요가 필요한 것이 바로 북미 시장이다. 이 미국을 필두로 한 이 북미 시장은 우선 덩치들이 크죠. 덩치들이 아주 커서 차들을 전부 다 큰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미국 차가 보면 제일 큽니다. 유럽 차도 좀 작고 일본 차도 작고 이런데 북미의 차들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좀 트럭 같은 걸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들도 이제 배터리 같은 것을 굉장히 좀 효율이 높은 고용량의 배터리를 쓴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상당히 수요가 많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북미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시작됐다. 이 관점을 첫 번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 관점, 이거보다는
북미 시작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성장의 속도도 보통 한 10% 언저리에서 한 30% 갈 때까지가 제일 성장이 빠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을 형성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날이 갈수록 전기차가 또 조금씩 싸지겠지만은요. 어쨌든 전기차는 대략 대당 한 4천만 원 정도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천만 원 중에서 거의 40%에서 50% 정도는 2차 전지가 차지한다. 즉 배터리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에서 40%, 심지어는 뭐 40%에서 50%, 여기에 되는 그 정도의 배터리의 비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기초적인 그 리튬을 필두로 하는 소재 쪽과 양극재 쪽의 비중이 제일 크다. 매출 비중이. 따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경기 침체기에 실적을 수반하고 있다. 이 2차 전지 배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대부분의 산업이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 고성장을 한다. 이런 산업이 아주 드물죠. 그런데 아주 그 드문 저성장 구조하의 산업 중에서 2차 전지는 고성장이 거의 확실한 섹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 성장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실적이 과연 원래 어느 쪽이 제일 좋을까, 어느 섹터가 제일 좋을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래서 K배터리 3사, LG 엔솔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 SDI라든가 또 SK온이라든가 이런 K배터리 3사의 수주 규모는 폭발적이다. 특히 북미 시장과 연관해서 폭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 2차 상승기는 오죠.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악재가 다 소멸됐다는 것이죠. LG 엔솔의 오버행 이슈도 쇼멀이 됐고요. 테슬라 리스크도 이제 완전히 소멸이 됐어요. 테슬라가 가격을 너무나 덤핑을 쳐서 싸게 팔았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죠. 이익이 50%까지 완전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리스크도 완전히 소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익을 선행적으로 기대감이 반영이 돼버린 섹터가 있고 지금 이익이 고속성장했는데 그 성장에 따라서 주가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 종목도 있고 이런 것에 종목별 섹터별에 따라서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고요. 그다음에 종목에 따라서는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조금 과도하게 선반영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네. 한 몇 달간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종목별로 영업이익이나 이것이 선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대략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반영의 수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가 아주 고속성장을 한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모든 섹터의 기업이 전부 다 신고가를 돌파해서 마구 올라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그렇죠. 것이죠. 굉장히 그거는 섹터별로 이익이 미리 가는 것, 그다음에 나중에 가는 것. 장비주도 마찬가지예요. 장비주도 유럽 쪽에서 많이 수주를 받고 이런 쪽은 이 LG엔솔이라든가 이런 향이 좀 아닌 쪽은 매출이나 이익이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쪽에 많이 장비를 납품하느냐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2차 전지, 2차 상승기가 온다. 그러면 답은 온다가 맞는데 네. 엉뚱하게 2차 상승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왜 내 주가가 안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2차 전지, 2차 상승기는 분명히 오는데 올 수 있는 섹터가 다르고 종목에 따라서도 그 종목이 그 기업이 어디다가 주로 납품하고 언제 납품하는가 그래서 매출의 인식과 수익의 인식이 언제쯤 이루어질까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2500선 돌파 예상과 함께 이번 2차 전지도 역시나 대세 상승 틀림없다. 2차 상승기 온다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선행성, 후행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좀 세분화해서 그룹별로, 종목별로 선반영이 된 종목과 아직 반영되기 전 종목을 좀 기업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조금 더 실시간으로 빠르게 시장과 종목 대응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오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번 그 주제는요. 우리가 지금 최고의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섹터가 있죠. 네. 바로 이제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이 GPT라고 하는 그런 오픈 AI에서 출시한 이것이 돌풍을 불어일으키면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GPT에 관련돼서,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지금 막 떠오르는 벌써 그동안에 이제 몇몇 개 종목군들이 선도주를 형성하면서 시세가 뭐 두 배, 세 배, 네 배까지 막 났는데요. 그렇게 많이 나버린 거 말고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새로이 등장해서 네. 오늘 이제 주가가 확 움직이면서 뭔가 새로운 재료가, 호재가 터진 이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1월 한 달 정말 뜨거웠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AI 관련 주들 중에서 지금 막 새롭게 따끈따끈하게 떠오르는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저희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입장 가능한 방송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바로 해결해보겠습니다. 네, 종목명 엘컴텍, 금 가격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매수가 1,42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상승세를 보이긴 했는데 살짝의 손실 구간입니다. 수익도 충분히 챙겨볼 수 있을까요? 네, 엘컴텍 같은 경우는요. 비교적 괜찮긴 한 주식인데 네. 이 종목에 문제가 약간 있어요. 네. 이 종목은 휴대폰 카메라에 모듈용 렌즈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이고 또 이제 몽골의 금광 탐사권을 갖다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 렌즈 같은 거는 사실은 뭐 굉장히 IT에 흔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뭔가 성장 잠재력이 크지는 않죠. 네. 그런데 요 주식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몽골의 금강 탐사권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의 시세가 비싸지면 주가가 좀 오르고 금 시세가 떨어지면 못 오르는데 금 시세는 꾸준히 그동안 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주가도 좀 올랐는데요. 문제가 이제 요거는 포인트가 앞으로 계속 금값이 오를까? 요게 달리는 거죠. 네. 금값이 계속 오른다면은 주가도 꽤 더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과연 이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금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금광 탐사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바로 뭐 대량의 금이 쏟아지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그 테마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더 크게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금광을 과연 탐사해서 엄청난 금맥을 찾아낼지 아닐지 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광 테마주는 대부분 대박 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종목을 보시면 좋겠는데 비중이 한 20%쯤 되시고요. 14,200원에 매수했는데 14,420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1,320원에서 한 100원 정도 조금 손실을 보셨는데요. 네. 이 주식은 크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원래 작년도 22년도에 매출이 한 400억에 순이익이 한 60억 정도 언저리 이런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이 1,100억이니까 약 퍼가 20배 가까이 되거든요. PBR도 한 1.6배니까 뭐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지가치는 다 왔는데 과연 이제 금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여기 달려 있기 때문에 너무 높게 주가 수준을 잡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요거는 본전 정도만 하면은 팔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첫 번째 엘컴텍에 대해서 두 가지 재료 중에서 이 카메라 모듈 자체로는 성장성이 좀 미비하고 금의 시세가 올라가면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지만 이런 금 관련 테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 가격이 오면 매도해보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이고요. 매수가가 17,200원, 비중 10%입니다. 오늘 4% 넘게 올랐지만 손실 구간입니다. 13,700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카나리오 바이오는요. 네. 비중이 한 10% 정도 이렇게 되셨고 좀 손실을 조금 보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현대사료 여기서 네. 이제 나온 거니까 이제 사료 관련 주식이죠. 그러니까 사료 관련 주식이 뭐 무슨 성장성이 있냐 이러는데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게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 치료제를 갖다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3임상 정도에 들어가서 3임상 임상자가 한 500명 정도 곧 돌파한다 그래요. 네. 5월 정도에 이제 마감을 해서 6월 정도면은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본 결과를 발표하려면은 뭐 연말이 돼도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간 결과 보고 정도는 발표는 할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임상을 하고 있는 병원이 어디냐 하면은 꽤 괜찮은 병원들을 가지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대병원하고 세브란스병원, 네. 그다음에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네. 국립암센터. 빅5를 다 하고 있네요. 아주 탄탄한 네. 그런 데서 임상을 하고 있죠. 막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또 글로벌 16개국에서 또 임상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믿을 수는 있는데 또 사실은 이 암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약효가 있다 없다 이렇게 2임상 3임상이 나와도요. 네. 실제로 정말로 그 3임상까지 다 통과해서 판매 승인까지 받기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뭐 유명한 병원에서 하니까 이건 100% 3임상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도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결국 신약의 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기업에서 봤습니다만은 3임상 가서도 실패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100% 된다 이렇게 보시지는 마시고요. 잠깐 조금 주의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만일에 이 3임상 결과 중간 결과에서 유의미한 통계가 안 나왔다 이러면은 지금 통계가 나올 확률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나왔다 그러면 또 주가가 한 차례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업의 성격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뭐, 한때 신문에도 코스닥의 CB 돌려막기, 뭐 작전 세력주가 아니냐. 이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주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고, 좀 고점에서 거래가 좀 부어지면서 좀 빠진 주식은 기본적으로는 너무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늘 경계심을 가지고 정보도 좀 입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또 회사에도 한번 전화를 걸어보고 여기저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저 개인적인 그런 수준이라면은 이게 너무 높은 기대를 안 하고요. 앞에 바로 앞에 작은 봉우리가 한 네. 18,000원 정도 있는데 그 정도 무슨 좋은 소식이 조금 들리면서 올라오면은 그 정도에서 팔고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손실은 아니고 이익을 보는 구간에서 팔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정도에서 팔고 나와야지 이걸 시세가 앞에 고점이 굉장히 높은 52,000원대의 고점이 있는데 그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굳게 신념을 가지면은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네요.
네, 카나리아 바이오 사료 관련 종목인데 바이오 진출 후 난소암 치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월 정도에 중간 결과 발표 예정이 있지만 임상 3상 통과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의견 주셨고요. 고점에서 많이 빠진 바이오 종목인 만큼 좀 조심스레 대응해 보자 이야기해 주시면서 전고점 18,000원 선 올라오면 매도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세빛캠이고요. 매수가 124,000원, 비중 20%입니다. 세빛캠은 어떻게 해 보면 좋을까요? 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세빛캠은 2차 전지주죠. 네. 그래서 상당히 뭐 기본적으로는 좋고 네. 배터리 관련 준대요. 다행이네요. 문제는 이게 너무 정보 노출도가 심해요. 신문에 뭐 폐배터리가 좋다 그러면서 이제는 폐배터리가 뭐 리사이클링이 온다 이게 좋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 신문의 특집 방송 이런 것들이 완전히 줄을 이루었거든요. 네. 이렇게 정보 노출도가 심하고 그다음에 유명세를 많이 탄 기업 그다음에 그 업종에 대해서 신문의 특집으로 막 며칠간 장식을 했던 기업은 네, 좀 피하는 이게 맛있잖아. 한번 고점에서 네. 거래가 탁 터지고 밀리고 나면은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그걸 다시 고점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큰 시세를 기대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팔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손실을 약간 보는 선에서 아마 10만 원 가까운 선, 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9만 4천 원의 단기 고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한 10만 원 정도면은 심리적 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고점 돌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정도에서 매물벽에서 팔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우선 기관들이 18만 원 꼭지부터 계속 기관들이 때리면서 지금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래 되면은 돌리는 힘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럼 왜 이러냐? 이랬을 때는요. 2차 전지 폐배터리가 대기업들도 다 해요. 네. LG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IS 동사 같은 건설회사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 고점까지 다시 갈 거야. 이 기대는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세빛캠 정보 노출 정도가 좀 심하고 수급 측면에서도 기관의 매도세로 계속해서 가격 저점 낮추고 있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10만 원 정도의 좀 손실 보고 정리해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략주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오늘 기준으로 어떤 전략이 새롭게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AS 종목입니다. 1월 11일에 매수했던 BHI입니다. 매수가 6,840원이고요. 추천해 주시고 계속 상승 추세 보이다가 지금은 좀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BHI는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까요? 예, 요거는 원자력 관련 주죠. 네. 그래서 원전 부품 주인데 그 원전 쪽에서 특히 또 SMR 이게 이제 사우디에서 엄청나게 앞으로 이제 그걸 키우겠다 이렇게 네.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런데 전부 다 이제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이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중동 순방에 나서서 원전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멀지 않아서 상당히 원전 수주에 관해서 얘기가 들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것이 한두 건 터지면은 아주 급등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될 만한 그런 가격대에 다시 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매수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영역이지 팔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원전 수주가 한 건 터지면
이번에 다시 주가 급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원전 관련주 BHI AS에 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관련 해외 수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때 급등 시세가 다시 한번 예상이 되고 있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6,770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의 가격대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9일에 매수했던 카시어링 종목 소카이죠. 오늘 1% 상승을 보였고요. 최고가 수익률 7% 넘게 달성한 종목입니다. 소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소카 이거는요. 네. 차량 공유 업체죠.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차 같은 거 네. 잘 안 삽니다. 그래서 소카에다가 해서 잠시 빌려 쓰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되어 가는데 네. 요즘에 이런 소카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그 차량 공유 플랫폼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플랫폼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흑자로 완전히 전환이 돼서 이제부터는 네. 이런 플랫폼 회사는 흑자로 전환되면은 흑자 기조가 계속 커지면서 길게 가거든요. 네. 우리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것도 초창기 몇 년 동안에는 적자가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흑자로 딱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계속 성장을 하면서 커지는데 이것도 이제 흑자로 완전히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화, 이런 그 차량 공유 문화가 보편화되기 되면서 이렇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장기 투자를 하면은 좀 큰 시세도 볼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소카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앵커님도 네. 아시죠? 네, 뭐 지방 여행 가면 이제 소카로 그렇죠. 차 빌려서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차를 몰고 뭐 사실 통영에서 서울에서 통영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진이 네. 빠지잖아요. 네. 설악산까지 와도 힘들고. 그런데 그걸 거기에서 바로 현지에서 차를 잠깐 빌렸으면은 정말로 그 차량 운전하는 힘도 안 들고 좋기 때문에 이게 보편화된 문화이기 때문에 이 소카 같은 것은 정말로 조금 성장성을 가지고 장기 투자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주가도 딱 지금 정도부터 다시 한번 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두 번째 종목 소카였습니다. 실적 개선 중인 차량 공유 플랫폼 회사입니다. 여행 가면 차 렌트를 자주 하는데요. 이런 차량 공유 문화가 생긴 만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큰 시세 나올 가능성 요효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6일에 매수했던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 연우입니다. 오늘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7% 넘게 달성한 종목인데요. 연우도 또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오프닝이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리오프닝 일자가 다가왔죠. 네. 정부에서 얘기한 것이 30일이니까 네. 30일은 다음 주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네. 마스크를 다 벗는다. 네. 이거 정말로 바라던 일이에요. 앵커님은 어때요? 저도 좋아요. 그렇죠. 네, 뭐 실내 가면 마스크 막 벗어야 되고 이래서 좀 답답하고 불편했는데 이제 그렇죠. 다시 해제가 실내에서 되면서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네. 해방감을 만끽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답답했던 사람들 완전히 이제 사람 살 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인식의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마스크를 이제는 답답하게 안 끼고 다녀도 된다. 이렇게 되니까 되는데 사실은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것도 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래도 병원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네. 또 택시까지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네요. 그래서 그런 게 일시적으로 이제 좀 하지만 그러나 마스크를 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심리가 달라지고 소비 성향이 달라지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도 요즘은 이제 전부 다 화장 같은 거 덜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스크를 뭐 실내도 완전히 벗어버린다 그러면 화장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행도 이제 좀 더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뭐 영화관도 많이 다니고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연우는 이제 LG 생활건강하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런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인데 이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에 사실은 납품을 하는데 화장품 용기를 납품을 하죠.
그래서 화장품도 용기가 이뻐야지 사람들이 사 쓰고 이러기 때문에 용기 만드는 데 대한민국에서 1등이 바로 연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화장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 이 회사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주가의 패턴을 보면은 지금 한 단계 거리 터지면 딱 들어놓고 쫙 세우고 있잖아요. 네. 날아가려고 지금 폼을 엄청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관도 좀 많이 샀고요. 실적도 좋고 이래서 이제 날아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네. 다음 주에 마스크 다 벗고 나면은 이제 위로 솟구칠 가능성이 높고 거래가 터지고 거래가 끊어졌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고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은 이게 매집에 대해 갖고 올라갈 날짜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네.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봐집니다. 네, 연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를 앞두고 더 리오프닝 기대감이 붙으면서 좋게 예상되는 종목 연우입니다.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대표 기업에 용기를 납품하는 회사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상승 추세 곧 분출될 것이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5일에 매수했던 비슷한 종목 아모레G인데요. 추세는 크게 보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 아모레G도 조금 더 시간을 두면 좀 큰 시세 분출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모레지라는 것은 그 아모레 퍼시픽의 뭐 어떤 같은 그 네. 그룹사인데요. 아모레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무슨 이니스프리나 이런 그 계열사 자회사를 좀 달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적자가 나는 이런 사업부나 적자가 나는 이런 것은 정리를 좀 많이 해버렸어요. 그리고 실적이 이제부터는 빵빵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탄력이 아주 좋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주식은 주봉과 월봉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21만 원 하던 게 빠져갖고 완전히 2만 몇천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월봉을 보면은 정말 이제 아직 초기 국면이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있다가 3년 동안 끄고 있다가 이제 벗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그런 그 인식도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아모레지는 이제 중국이 한 3월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네. 완전히 개방을 할 것 같아요. 재개방을 하고 우리나라하고도 약간 틀어져 갖고 뭐 또 비자 그 단기 비자는 여권을 안 받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도 한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국을 잘 잡아야지 자기도 이제 여러 가지 살아날 길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삐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중국이 결국 관광객을 우리나라에 좀 다시 네. 보내고 우리나라도 관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3월이면 된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중국은 12억 명이 코로나 걸렸다 그래요. 12억 명이 확진됐다. 네, 그럼 집단 면역이 이제 그럼 집단 면역이 순식간에 되죠. 네. 한꺼번에 다 풀어버렸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옛날 경우도 봤지만 그렇게 풀어버리면 짧게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될까? 아모레지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시세가 작게 나는 게 아니고 아주 크게 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모레지가 적자 나는 사업 부분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실적이 더 기대된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주가 기술적으로도 많이 빠진 저점 매수 가능 구간이며 3월경에 중국의 완전한 개방과 함께 더 시세를 급격하게 분출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AS 해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힌트에 대한 전략적 힌트에 대한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님의 전략주 힌트는 어떤 걸까요? 네, 힌트를 세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오픈 AI의 설립자 피트 틸이 네. 대주주로 있으면서 출자했는 그 사모펀드의 네. 사모펀드로부터 13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어요. 이 기업이. 네, 오늘도 좀 뜨거웠던 종목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오픈 AI의 설립자인 피트 틸이라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피트 틸하고 네. 일론 머스크하고 네. 엄청 친합니다. 좋겠네요. 원래 페이팔을 만들 네. 때 같이 이제 공동 창업을 하면서 네. 엄청 친한 사람이라서 네. 둘이 이제 궁합이 잘 맞았는데요. 이 기업이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016년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자기는 빠져나와서 테슬라 쪽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트 틸이 창업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피트 틸이 투자를 했거나 이 사람이 관여되면은 정말로 그 실리콘밸리에서 대박 터진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돈을 유치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AI 인공지능 기업에 그 중국의 4대 인공지능 기업이 있어요. 네. 아주 그 잘 나가는 인공지능은요. 중국의 인공지능이 미국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도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4대 인공지능 기업하고 신사업을 갖다가 확장하기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의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작은 재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런까지도 보면서 이 피터 틸이 출자를 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래 아마 3월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1분기 내에 GPT-4가 출시가 돼요. 이 GPT-4라는 것은 우리가 오픈 AI에서 이번에 챗 GPT를 갖고 완전 돌풍을 불러일으키면서 네. 5일 만에 100만 명, 그다음에 두 달 만에 무려 1000만 명을 돌파했죠. 이건 뭐 말도 못하게 빠른 속도인데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인공지능 혁명을 불러일으킬 거다 이러고 있는데 GPT-4는 그거하고 또 다르게 완전히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기술의 심층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거라서 정말로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산업이 뒤집어지는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결정적인 시발점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챗 GPT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 이슈가 되지만 네. GPT-4는 더 강력한 돌풍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이게 재료가 이슈가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슈에 접근을 해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주가도 이제 양봉이 하나 크게 팍 뿜어져 있는데요. 네. 앞에 고점보다는 상당히 밑에 있고 뿜어져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서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네. 이 재료나 이슈나 피트 틸이 투자했는 거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중국도 중국의 4대 인공지능 기업하고 확장적인 사업을 벌린다는 것 자체를 보면은 이게 이슈발을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시세가 꽤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략적 힌트 들어봤습니다. 오픈 AI 대주주 투자 이슈와 함께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이고요. 중국 4대 인공지능 기업과도 신사 확장하고 있고 또 1분기 내 챗 GPT-4 출시 예정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GPT-4가 네. 정말로 더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시일이 적어도 3월 달까지는 출시를 한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몰고 올 돌풍이 또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앞두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핵심적인 기업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이 피트 틸이 결국은 투자를 갖다 한국에 해준 기업이라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또 이제 오늘 두 종목을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인공지능 관련주 엄선해서 두 개를 말씀드리는데 두 개 다 이 피터 틸이 투자한 회사예요. 거기 사모펀드를 통해서. 네. 사모펀드는 사실 개인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피터 틸이 투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리콘밸리 역사를 한번 뒤집어 봐야 되는데 실리콘밸리 역사를 보면은요. 피터 틸이라는 것은
정말로 대박 기업을 갖다가 많이 양산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을 오늘 두 개를 소개해드린다. 그럼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공지능 관련 핵심 종목 두 가지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방송 외에도 현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직접 만나서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2월 4일이죠. 네. 2월 4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서대문에 있는 요 KG 빌딩. 여기에 영어로 이제 KG 빌딩으로 치면 됩니다. 네. 그럼 2대1리에 또 강연에 요 2월 4일 강연에 이렇게 치면 찾아오시 올 수 있는데요. 거기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2023년도에 주목해야 될 유망 종목에 대해서 네. 유망 종목 발굴 시간을 쭉 가집니다. 네. 그래서 업종별, 섹터별 최대의 유망 종목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자. 이래서 발굴 대강연이 있으니까 참석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연에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